참축국에서는 신부의 혼인 예물로 차나무나 찻잎을 보낸다면서요? 네. 차나무는 잔뿌리가 없어 옮겨 심으면 죽고 말지요.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예물을 보낸답니다. 우리 구야구에서는 신랑이 청혼을 할 때 신부에게 꽃신을 선물하죠. 신부가 그 꽃신을 신으면 청혼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이 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군사께서 좋은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분이시지요. 허나 저는 천군의사와는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긴 소도예요. 깜짝이야. 소도도 사람 사는 데야. 해리 실력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소도를 범한다는 게. 내가 해봤잖아. 어? 별거 아니야.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해리 실력 안 찾을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절 만난 일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건 아닌지. 잠깐만 기다려.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없다면 큰 변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만. 친동기관처럼 거두던 아이가 아닌가. 천군께 해가 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천명관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아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신기관의 짓은 아닐런지요. 근자의 신기관의 기세가 하도 등등하여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래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나는 없어. 어찌 된 일일까요? 대체 헤레시녀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모두 저 때문입니다. 천신을 모시는 사람을 연모했으니. 무슨 소리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기다려봐.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거물급 세자기 여자라. 이제 들어가 보시지요. 겁을 잔뜩 먹었으니 도서를 할깁니다. 신탁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고 들었다.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다. 천신을 속이고 사랑을 탐하였다고 해도 책망치 않을 것이야. 허나 네가 들은 신탁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 전 모릅니다. 저 같은 하급 심녀가 신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사 안다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너의 입에 득선의 목숨이 달렸다고 하면 말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분은 신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가 정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